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제목이 아주 시니컬해요. 인생 따위, 역시나 먹어라. 야, 이 제목이 이래요. 책 제목이. 야, 인생 따위, 역시나 먹어라. 마루야마 겐지가 지었고요. 김난주님이 옮겼습니다. 인생에는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보게 됐어요. 또 제 아내가 또 책을 보다가 보고 있는데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한번 읽어보라고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야, 기가 막힙니다. 일단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보면 안 읽을 수가 없어요. 1장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2장 가족 이제 해산하자. 3장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4장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5장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에는 노예다. 6장 이건 좀 읽기가 좀 그래요. 넘어갈게요. 책으로 보세요. 7장 언제까지 멍청하게 앉아만 있을 건가. 8장 애절한 사랑 따위 같지 않다. 9장 청춘,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10장,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쭉 읽어본 것 중에서 제가 뭐 다 인정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니컬해요. 염세적이고, 그래도, 막 이렇게 반발감이 있긴 한데 역설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라는 거는, 진짜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지하지 말자. 부모에 너무 기대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 보니 지옥 아닌가. 이런 제목도 있고요. 별 생각 없이 당신을 낳았다. 별 생각 없이 당신을 낳았다. 사실 무슨 뭐 계획하고 낳는 분도 있지만 그냥 뭐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낳죠. 저도 물론 첫애는 계획대로 난 게 아니에요. 첫애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둘째는 좀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사랑의 결실게 생각하죠. 낳아놓고는 사랑도 안 준다. 이런 글도 있고요. 노후를 위해 당신을 낳은 거다. 이건 이제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노후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있을까요? 일본의 뭐 사례인 것 같아요. 집 안 나가는 자식들은 잘못 키운 벌이다. 독립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는 30살, 뭐 40살 됐는데도 끌어안고 있는 분들 계시죠. 또 강남에 보면요. 부모님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 월급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뭐 의사들도 병원 막 건물 막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끌어안고 있는 거죠. 독립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족 이제 해산하자. 가족은 일시적인 결속일 뿐이다. 부모를 버려라. 뭐 진짜 버리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방식 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관점, 다른 개념으로 한번 역발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뭐 저는 정치 얘기는 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국가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좀 이따 또, 뭐, 시간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여튼 뭐, 제가 쭉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부모의 이야기. 뭐, 요새 이제 태어나 보니 지옥 아닌가.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조금만 읽어볼까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고령화가 됐고요. 특히나 또 이 작가분은요. 나이가 많으세요. 43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73세죠.
기존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쓴것 같아요. 이 세상이 비극과 참극으로 얼룩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부모 자신이 다소나마 행복을 누렸다면 그건 그저 우연이다. 그 행복이 평생 계속되리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만 잠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가. 우주의 전체 얼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사랑과 선의로만 가득 찬 3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그 옛날에 증명됐다. 살아있는 것의 역사는 곧 재해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생명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조건만 갖춰지면 가차없이 말살하려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고 거대한 공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일무이하고 어디 숨을 곳 하나 없는 세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간에 떠도는 지옥이란 바로 이 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 살아갈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처럼 복잡하고 섬세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기온이 오르내리는 하찮은 외적 변화 하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언제나 멸종과 파멸이라는 아주 새로운 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길 필요가 있다. 즉, 무슨 인과응보에서인지 지옥에 태어나고 말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인간은 온갖 지혜를 쥐어짜 문명을 일으켜왔지만, 그럼에도 웅덩이에 우글거리는 장구벌레와 다를 바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물이다 말라버리거나 커다란 행성이 떨어지면, 기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면, 다른 물질이 오염되거나 천적에게 먹히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너무도 연약한 생명. 그런데다 전쟁이라는 그 연약한 생명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 문명이 듣고는 혀를 찰 일이다. 지적 생명체라는 것이 이꼴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생물이 버젓이 번성하고 있다. 대체 이 무슨 세상이란 말인가? 이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이것이 자식에게 남겨줄 만한 세상인가? 이것이 바라던 공간인가? 자, 앞부분은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요. 이 작가는요, 앞부분에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점점점 갈수록, 그래, 살아볼 만하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쭉 넘어가서요. 자, 부모의 이야기. 저도 오늘도 그 학교 공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세 편을 봤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에 간섭을 하면 간섭을 할수록 자녀들은 수동적이 되죠. 자율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죠. 믿고 맡겨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게 불안하죠. 저도 제 딸만 보더라도 요즘 사춘기인데, 그냥 믿는 스타일인데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저희 딸이. 아주 지능적으로 해요, 거짓말을. 저는 그냥 알면서 속아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볼게요.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염세적이고 시니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각도 좀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자식을 키우는 기쁨은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언뜻 사랑이 넘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또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일이니까 당연하다는 인상도 풍길 수 있죠. 하지만 어차피 그것은요, 부모의 동물적인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사고와는 동떨어진 본능이죠. 그 자체의 좌지우지된 끔찍한 결과일 뿐입니다. 신이 주신 목숨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듯 존속해 온 것이고, 다종 다양한 비극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악질적인 경우는요, 자식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고요, 보살핌을 받고 싶어 자식을 낳는 부모가 지금도 있나요?
자, 그런 부모는 애당초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남보다 못한 안바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곤충이나 동물들을 봐도요, 부모는 자식을 낳고 희생을 하죠. 조물주가 뭐 하느님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동물 있나요? 또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동물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겠죠.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식에게 봉양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거는 아니죠. 어떤 의무고 본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자식한테 보답받으려 하지 말고 보상받으려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요, 보답받으려 혹은 나를 보필하려는 사고는 당연히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부모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당장 집을 나가라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지방 안 나가는 자식들은 잘못 지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글도 썼고요. 이 책에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본능적인 부분들이고, 이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죠. 인간이라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좀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 책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주장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야 될것 같아요. 워낙 시니컬해요. 이걸 제가 말하는 것처럼 했다가는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감정의 풍파에 휘청거리다 급기야 무릎을 꿇고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정신을 기대하는 것은 우선 무리다. 올바른 행동의 규범이 되는 정신을 기대할 수 없는 자는 인간의 꼴을 하고 있을 뿐 고뇌하면서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가는 참 인간이라 할수 없다. 따라서 감정이 대표적인 인간의 특징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기이할 정도로 많다. 감정은 요리에 비유하자면 간을 맞추는 소금이라고 할수 있겠다. 사람답게 살려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자 조건인데 그렇다고 소금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 양도 문제다.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감정 과잉 역시 독립적인 정신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내던지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감정 코치를 교육하는 존 가트만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요. 감정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슬프다, 기쁘다, 두렵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뇌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뇌하수체 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분석해 보면, 안쪽에 있는 간뇌,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도마뱀의 그러니까 아주 동물적인 뇌입니다. 그 위에 이제 중뇌 맨 마지막에 대뇌피질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생겼거든요. 거기가 이성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죠. 거기에 너무 충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부모를 버려라. 이야, 이게 참 셉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버리고서도 태어나다는 노인네들의 추정을 혹시라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미안해 하이소도 안 된다. 첫째 문장들이 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살아온 것은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로 자식 인생을 망치기 위함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하나 어쩌지 못하는 경박한 인간이 되려고 경험과 체험을 쌓았다는 말인가? 그들은 지금까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온 것인가? 그렇게 태연하게 이기적인 투쟁을 부리는 부모는 그저 부모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짓 존재일 뿐, 오래 산 가치가 있는 참된 부모와는 다른 생물이다. 남남보다도 못한 한심한 피붙이다. 셉니다. 1년 내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허접한 연극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입에 붙은 그들의 실체는 교활함 자체이다. 그저 낳았을 뿐인다. 자식을 소유물로 간주한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또 자신을 위해 이것저것 보살피는 편리한 가정부라 착각한다. 이 때문에 학교며 직장이며 결혼상대며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려야 마땅하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진저리가 나도록 뻔뻔한 부모는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내세워도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할 말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들의 태도를 더욱 조장하고 부모 입장이 절대적이라는 자세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 남남끼리는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울분을 터트리는 신경질적인 말투가 아니라 날씨 얘기라도 하듯이 가볍고 밝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나눌 필요가 있다. 욕설이나 고함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저 허전하다는 이유로 자식을 꼭 껴안고 싶어하는 부모에게는 넌지시 이렇게 말하면서 밀쳐내면 된다. 그러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있는 힘껏 혼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때다 하고서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라는 듯 이런 반론을 펼친다. 아니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소리야. 혼자서 큰줄 아나 보구나. 기저귀 갈아준 게 누군지 잊지 않은 거야? 잊은 거야? 부모는 은혜라는 것을 방패 삼아 맹렬하게 퍼부어댄다. 나는 낳아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자식은 또 자식대로 이런 말을 마지막 카드로 내민다. 양쪽의 주장은 대개 평행선을 그린다. 굳이 우세 쪽을 말하면 자식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도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부모가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항변한들 뒤바꿀 수 없다. 저도 그래. 그저 뭐 아이들의 효도는 뭐 5살까지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주의합니다.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직장인은 노예다 라는 부분 읽어 드릴까요? 아, 이 시점에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이다. 어떤 일을 하며 먹고 사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진정한 인생을 살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일은 크게 어딘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것과 자영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양쪽 다 포기하고 불황자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불황자를 직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전자와 후자 두 가지로 좁히겠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 이유는 대개 전자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 즉 좋은 연봉에 안정적이고 남에게도 좋아 보이는 직업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배운 것에 불과하니 충분히 학문을 익히지 않았다. 한들 큰 문제는 없다. 고용주가 단순히 사회적인 값어치를 매기는 데 목적이 있는 학력을 그렇게나 중시하는 까닭은 오로지 순종할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상의 가치관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어처구니 없는 입시 전장에 얼마나 투신한 인간인지를 판단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당초 그들은 왜 직장인을 지향한 것일까? 그것이 문제다. 아주 큰 문제다. 이 넓은 세상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저마다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폭넓은 세상에 살면서 왜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가? 마치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제대로 고민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직종은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다짜고짜 직장인이 되기로 결심한 근거는 무엇인가?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신도 따라 했을 뿐인가? 가정이나 학교는 물론 세상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라 주저없이 선택한 것인가? 그렇다면
직업의 선택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쩌면 그토록 안이하게 할수 있다는 말인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직장인의 처지란 노예 그 자체라는 것을 모르는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설득 박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플러스 친구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친구 맺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생 따위 여신아 먹으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노예다. 아주 부정하지도 않고요. 아주 긍정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노예라는 말 단어가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표현력이죠. 저도 그래요.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 영업사원 강의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은 그냥 월급쟁이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분들은요. 안정적인 분들은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특히 휴일날 전화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왜냐?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은 내 시간을 판 거죠. 돈에. 판거 맞지 않나요? 8시간을 하루 8시간을 월급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죠.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업사원은요, 퇴근이 없습니다. 휴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클라이언트가 계약하자고 만나자는데 안갈 영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이죠. 내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은 출퇴근만 하고요. 나머지는 내 시간을 내가 온전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업하는 분들은 자영업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쟁이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내 시간을 쪼개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직업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만 받고 물론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런 생활도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저의 지금 뭐 자영업이죠, 저도.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을 제가 팔고 있잖아요. 나머지 내 시간 내는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뭔가,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월급쟁이고 뭐 정년까지 가봐야 60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월급쟁이로 일했던 기간보다 내가 홀로 있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직장에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3장.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요. 자, 4장.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좀 넘어가서. 칼레비전은 국가의 끈앞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머리가 좋다는 것은 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야, 요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 한번 마시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를 결정하는 것은 뇌의 양이 아니다. 하물며 정보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류 대학에 합격하는 것 정도를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말 좋은 머리에 관해 운운할 때는 가장 먼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 여부에 따라 머리에 좋고 나쁨이 갈린다. 그러니 자립의 정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셈이다. 자립에 반하는 삶의 방식은 곧 명석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립이란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곱씹은 후 강한 인간을 지향하면서 과감하게 분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독서와 우애, 교양만으로는 그 왕도를 더득할 수 없다. 혼자 힘으로 이 가혹한 세상을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하고 굳은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몇 번이나 말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생겨난 얄팍한 환영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그 긴장감에서야말로 살아있음과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이 챕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EBS에서 공부 못하는 다큐가 있어요. 거기 2편에 이런 실험이 있었거든요. 6명의 아이를 무작위로 이제 뽑아서 12명이죠.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1시간 동안 80문제를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시켰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80문제가 있는데 20문제씩 4가지 그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라 그랬어요. 20문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20문제를 다안 풀어도 돼요. 과목도 내가 골라도 되고 뭐 10문제를 풀든 20문제를 풀든 80문제를 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물어봤어요. 한 아이는 10문제 풀겠다 그러고 한 아이는 20문제 풀겠다 그러고 한 아이는 60문제를 풀겠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80문제를 다 풀겠다고 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실 옆에 뭐 젠가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오락기구도 있고 그래요. 게임기도 있고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똑같이 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A그룹 무조건 1시간 내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은 20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다 어려웠대요. 6명 다. 문제가 어려웠대요. 그리고 기억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5명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문제를. 한 명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B그룹 이 아이들은 30분이 지나도록 집중을 했대요. 물론 그 20문제만 푼 친구는 뭐 10분 만에 풀었다 그러더라고요. 20문제를. 그리고 딴데 가서 뭐 젠가하고 놀고 얘기합니다. 가면서 더 풀어볼까? 그러고 와서 또 문제를 풀어요. 또 놀아요. 또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서 6명 중에서 5명이 8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더니 6명 중에 5명은요. 문제 내용을 기억해요. 그리고 6명 모두 문제가 쉬웠다고 얘기합니다. 성적도 훨씬 B그룹이 좋았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B그룹은, A그룹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도 연관이 되죠.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저도 나이 먹어서 공부에 발동이 걸려서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정말 하고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재밌으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생겨난 얄팍한 환영에 불과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편안한 시절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장 권력자인 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편안할까요?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은 편안할까요? 당파 싸움에 항상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고 대기업 총수 편안할까요? 아유, 편안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감됩니다. 자, 인간이라면 이성적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다움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지성 쪽에 몸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지성이란 합리적인 사고를 가리키니 즉 이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의미한다. 감정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딱히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감정과 본능으로 살잖아요.
다른 생물들 사이에서도 널 인정되는 요컨대 동물적인 삶의 방식이다. 동물다운 것을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나라에는 실패하면 어떤가 인간인데 하는 유의 말을 환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그 점을 안심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품으며 자신의 칠칠치 못함과 한심함을 눈감으려 한다.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듯한 그런 말을 선뜻 받아들여 정신의 중심에 놓으면 과연 일시적인 안심과 위로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몹시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한때의 인심, 안심과 발전성이 전혀 없는 퇴행적인 가치관에 매달려 있다가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좀 어떤가 인간인데 하게 되고 술이나 도박, 불륜에 빠지면 좀 어떤가 인간인데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남의 걸 좀 훔치면 어떤가 인간인데 사람을 좀 죽이면 어떤가 인간인데 전쟁을 좀 하면 어떤가 인간인데 원전사고를 좀 일으키면 어떤가 인간인데 하고 끝없이 추락해 점점 더 인간에서 멀어진다. 끝내는 동물 이하의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하고 만다. 인간다움이란 나약함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람은 약하다. 다른 생물에 비해서 너무도 약하다. 생기도 부족하고 생명력도 희박하고 발랄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수렵 채집 시대에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당시의 인간은 다른 생물 못지않게 억척스럽고 강인하게 살았을 것이다. 비록 수명은 현대인보다 짧았을지 모르나 삶의 충만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위험하게 짝이 없는 세상을 끝까지 살아온 희열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부조리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에 길들인 현대인이 강하고 발랄한 생을 실감하려면 사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밖에 없다. 사고란 요컨대 이성이다. 이성을 상기적으로 꺼리는 것은 동물적인 직관에 기대려는 본능의 작용 탓이다. 인간은 불에 넘치는 두뇌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저항감과 고통을 느낀다. 반면 본능을 관장하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것도 서슴치 않는 파충류와 별 차이가 없는 가장 원초적이며 밑바닥에 있는 뇌 부위에 의지하려는 관성은 몹시 강하다. 과연 그렇게 사는 쪽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훌륭한 뇌를 내버려두면 있는 재주를 그냥 썩히는 격이 아닌가. 모든 가능성의 뚜껑을 닫고 감정과 본능에만 휘둘리는 한심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면 인간이 되지 못해 마지막에는 곤충이나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못한 말로를 맞게 된다. 이야 참 무서워요. 나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에는요. 갖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본능이나 감정이 나의 핵심이다. 이건 아니죠. 본능이나 감정이 나는 아니죠. 오히려 뭔가 내 의지를 조절하는, 내가 나를 조절하는 그런 생각, 그런 나를 설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 이것이 이성이잖아요. 이게 나 아닐까요? 이성이 나 아닐까요? 이성의 길을 걷는 순간에 인생은 빛나겠죠. 자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더불어서 인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성을 꺼리고 감정을 우선시하며 본능에 따르는 삶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노리는 게 사실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요. 이성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감성을 노려요. 감정을 잡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르게 만들어요. 욱하게.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 굉장히 강해요. 감성을 건드리는 것들. 이게 세거든요. 이성을 건드리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반 소개해드렸네요. 막 넘어가니까. 다시 한번 나와요. 아직도 모르겠나? 직장인은 노예다.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앞에 나왔던 부분들이 비슷하죠? 남들 따라 직장인이 되지 마라. 근데 이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 뭔가 금전적인 지원도 없으면 뭘 내가 자영업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 하죠. 좀 넉넉하면 뭐 부모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장을 들고 직장을 가게 되죠. 뭐전 그래요. 이 책을 뭐다 공감하진 않지만, 전 직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을 위한 것들. 예를 들면 대기업에 있으면 좋은 게요.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죠.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인맥들이 많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가면 좋은 게요. 대기업에 가면 내가 하는 역할이 되게 좁아요. 분야가. 자기 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 가면, 기업에 가면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창업하기에 좋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면 인맥이 좋아지고요. 브랜드가 좋아지고 나중에 사업하실 때또 그런 메리핏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실패할 확률이 높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중소기업에 있으면 인맥은 대기업보다 딸리겠지만 경험이 있죠. 자영업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글도 있어요. 처음엔 회사 취직하는 걸로 만족을 하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그 사업하다가 너무 말아먹으셔서 어머니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도시락 배달하고 돌아오셔서 끙끙 앓고 주무시는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드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맹세했거든요. 나는 월급쟁이로 살겠다. 아버지처럼 사업 안 한다.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나와서 뭐 끝까지 버틸려 그랬는데 저는 뭐 본의 아니게 퇴출을 당했거든요. 나와가지고 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복귀가 안 되니까. 근데 끊임없이 복귀를 하려고 사업을 줄이고 오히려 벌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다 보니까 그것 누구한테 기대고 동업하자 그러고 투자 받고 이러니까 뭐더 힘들었어요. 복귀도 안 되고 내 운명은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요즘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월급쟁이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월급을 주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 종교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반복되는 게 많아요. 여기 또 나오네. 국가가 국민의 것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것들은 나오고요. 알아서 기니 그따위로 살다 죽는 것이다. 알아서 기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법해 보이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굽실거리는 권위와 권력에 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요, 국가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자들에게는 쉬운 거겠죠? 당근과, 약간의 당근과 찻집만 있으면 돼요. 자, 사대주의. 사대주의. 이거는 이제 자기가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는 자기를 갖지 않으려 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추종의 길을 택하는 자는 인간이기보다는 곤충에 가깝죠. 어휴, 야. 자, 멍청하게 있지 말고 맞서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누군가가 비리를 보이고, 그걸로 내가 피해를 보고, 내 자녀까지 피해를 본다. 집단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맞서야겠죠.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야, 국가를 쥐고 흔드는 놈들 역시 그냥 인간이다. 이런 글도 있어요. 자, 국가를 필요 이상으로 도리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안일하게 믿어서도 안 된다. 국가를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그냥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미는 당근을 거부하고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굴하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근을 원하고 채찍 소리에 몸을 움츠리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현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국민 대부분은 상대가 강자이면 그가 누가 됐든 추종하는 지주 없는 인종이며 그 때문에 언제나 동료들을 배반하고 태도를 뒤집는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동조하여 같은 부류가 될것 같다는 조짐이 올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그런 인생 따위는 여신아 먹어. 아이고, 재밌습니다. 인생 따위 여신아 먹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몇 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세 번째 녹음 해드릴게요. 8장 애절한 사랑 따위 같지 않다. 저도 강의할 때 사랑과 현실, 사랑과 결혼은 좀 다른 차원에서 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랑한다, 연애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그런 작용이 없고 동물도 보면 이제 페로몬 뭐 이런 거 해서 서로 뭐 불꽃 튀잖아요. 번식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번식기가 되면 불똥 튄다고요. 근데 이게 인간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 영원하고요. 뭐내 짝을 보면 항상 가슴이 뛰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랑에 빠졌을 때그 감정이 평생 간다 그러면 사실 일도 못해요. 그리고 밤마다 하다 보면 또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만들고 또 아이를 낳게 하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같이 육아를 담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지 몸에서 나오는 각종 호르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호르몬은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은 그냥 가는 거지만 그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것 같아요. 연애는 성욕을 포장하는 것일 뿐이다. 캬, 무슨 하필 이렇게 뽑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연애만큼 현실적인 것은 없죠. 식욕에 이어서 너무도 리얼한 성욕을 중화하기 위해서 연애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성욕을 중화하기 위해서 연애다, 연애한다. 그래서 다행히 연애가 진행돼서 한 커플 포장지를 벗겨내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동물들의 상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따위는 단번에 날려버리는 쾌락적 행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성인용 비디오 못지 않아서 제3자에겐 절대 보일 수 없는 대체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싶은 세계로 빠져들고 말죠. 거기에는 이미 연애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당초의 막연한 이미지 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뱀의 교미보다도 끔찍하고 난잡한 그저 암컷과 수컷의 뒤엉킴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연애의 마지막 단계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이다. 뭐 뱀의 교미보다 끔찍하고 뭐 난잡할 건 없죠.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또 해야지 또뭘 애를 낳죠. 예, 종족을 번식하죠. 자,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실망과 낙담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연애의 종착점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씁쓸한 기분과 넌더리가 날 정도의 환미를 통계해야 비로소 어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동물과 같은 족속인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개 중에는 연애 초기에 유치한 이미지에 집착해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학에 어울리지 않는 생생한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딱딱하게 얼어붙고 만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초기 단계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그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뜬구름 같은 연애를 시작하려 한다. 그들은 상대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자신이 그리는 연애의 모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상대를 이상적인 연애의 소도구로 삼아 연애극을 연출하는 자신에게 도취된 젊은이가 많아진 것이다.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연애도 충분한데도 온갖 이벤트로 양념을 치고 과도한 포장으로 드라마를 연출한다. 시시껄렁한 동화를 만들어내고 필요 이상 분위기를 띄우면서 그 자체에 취하고 그것을 최대한 주안점으로 삼는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힘을 쏟고 심히 자기적인 감동에 젖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현실이 그 촌극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르시즘이 한계 직면에 그 이상은 취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발견한 때부터 진정한 남녀 관계가 시작되고 인간적인 교제도 급속히 깊어진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결론인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미래가 보이면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미지의 인생에 맨몸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몸은 어른이 되었을지언정 정신은 아직 어린애인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부터 쌓아 올려야 하는 미래를 그저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탓에 절대 그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남녀는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 또한 말만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는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나 흥이 완전히 깨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휙 내려오고 만다. 그러고는 거짓으로 점철된 다음 무대를 찾아 다시 이미지뿐인 환영을 쫓는다. 아, 이건 조심스러워요. 이 책을 읽으면 물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혼하는 분들이 다 이런 식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혼이라는 건 선택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좀더 신중했으면 이혼이라는 것까지는 안 갔을 텐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뭐 18년 살고 있지만. 모르는 일이죠. 섣부르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또 쇼핑하다 보면 잘못 살 수도 있잖아요.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거기서 또 본인이 많은 걸또 깨닫고 개선하면 좋죠. 계산한 사랑은 파탄나게 돼 있다. 이거 간만에 제목 마음에 드네요. 계산한 사랑은 파탄나게 되어있다. 한편 나르시즘의 유전자를 짊어지고 태어난 여자 쪽은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인 면도 갖고 있는 탓에 연애를 흠모하는 비현실적인 시기를 일찌감치 졸업한다. 이루어지지 않을 연애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눈을 뜨지 못하는 가벼운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갑자기 심도는게지고 이벤트와 깜짝 선물에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만남의 단계에서 상대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재빨리 거부하고 만다. 그리고 연심을 부추기는 풋풋한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들어 연애를 위한 연애는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으로 단정한다. 그리고는 연봉과 학력, 집안 등 미래의 생활 설계를 크게 좌우하는 조건 쪽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속을 떠보는 탓에 험악해진 눈초리를 숨길 수가 없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긴 골을 메울 길이 없으니 생물계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남자의 소녀 취향적인 이미지와 여자의 타산이 우연히 일치해 결혼이 성립됐다 해도 여전히 나르시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자와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초조함에 남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계산이 어긋난 여자 사이에는 금세 수습이 불가능한 균열이 생긴다. 서로의 결점을 지적하고 헐뜯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낯간지러운 연출까지 해가며 치른 결혼식의 의미와 수많은 하객의 축복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혼이라는 공허한 결론을 너무도 쉽게 내리고 만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타산적인 여자들의 끝. 패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연애 놀이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얘기예요. 연애 놀이가 아니라 사랑.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사랑은 뭘까? 이렇게 쭉 책을 훑어봐도 이분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정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거든요. 워낙 사랑이 주관적인 거니까.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꼭그 사랑을 육체적인 남녀 관계는, 부모,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저는 유정보다 더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사제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너무너무 주관적이죠.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사랑은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그냥 주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아끼지 않죠. 아까 뭐 못된 부모 얘기도 아까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엄마라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더 사랑하잖아요. 전 그렇게 봐요. 저희 애들 봐도,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모성애 때문일까. 어쨌든. 사랑은 조건을 주는 거. 근데, 연애 노름은? 그렇지 않아요. 나쁜 남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뜯어내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애와 사랑은 좀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야, 여기 슬픈 글이 있네. 서른 이후에는 사랑이 어렵다. 서른 이후에는 사랑이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이성적이 돼가고, 그러다 보면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쉽지 않죠. 자, 동물도요. 자기 짝을 고르는 게 가장 최대의 과제죠. 특히 수컷에게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인생의 반려를 제 손으로 선택할 수 없다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일지 않는다면 치명적이죠. 생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기는 기껏해야 30살까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정점을 찍는 시기. 뭐가 뭔지 모른 채 반이성적인 감정과 충동이 거듭 활화산처럼 폭발하면서 연애를 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도 했다면 훗날 땅을 치며 후회한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이었으니 절대 이렇게 투덜거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 따위, 역시나 먹어라. 이래서는 안 된대요, 또 이번에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게 좋은데, 요즘 친구들이 너무 늦어야 끌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는 힘들잖아요.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점점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있어요. 구장은요, 청춘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 반면에 너무 또 머리를 써. 그것도 문제야. 다 도전해보라고 젊음이 있는 것이다. 전 젊네요. 저는 아직도 도전하는 게 많거든요. 도전하고 싶은 게 많아요. 도전하는 삶은 젊음인 것 같아.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그게 늙는 거죠. 인간이라면 생각하고 생각해 재능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찾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 목적. 구체적이죠? 환영이 아니에요. 어렵다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히 기다리고 말없이 시시각각 관찰하는 끈질김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언젠가 만날 수 있는 현실 자체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목적을 향해 기다린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온갖 장소는 보고일 수 있습니다. 쭉 이제 종만부로 이제 갑니다. 10장입니다.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한창 청춘기인
원기왕성한 젊은이들은 하루를 10년처럼, 1년을 영원처럼 길게 느낀다.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길죠? 그들은 생명에 빛나는 옷을 벗는 일 따위는 절대 없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그 과도한 충만감 때문에 갑자기 닥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이웃의 죽음을 살 날이 얼마 안 되는, 안 남은 노인들보다도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수록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나이가 먹을수록 워낙 많이 죽으니까, 주변에. 마치 부당한 저지라도 당한 것처럼, 또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어진 막다른 길로 몰린 것처럼 충격과 굴욕감을 느낀다. 그리고 인생의 전체 양상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하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추구하던 자에서 죽음의 놀이기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감수성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감이다.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커 느끼는 전율이다. 또 거의 유일한 실상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죽음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저항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넘치는 젊음과 마력적인 열정 때문에 죽음을 먼저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숙명으로 낙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산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어두운 진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울에 빠진다. 사는 것을 주저하고 생명에 대한 의심에 시달리면서 바람을 가르며 활보했던 어제와는 전혀 달리 몸을 바짝 낮추고 눈을 내리까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다 끝내 삶은 부패로 향하는 허망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해버린다. 어차피 모든 것은 무의미한 한순간의 꿈으로 끝날 터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찰나의 쾌락으로 재색된 재미나는 길을 걷는 편이 현명하다는 답으로 마음이 기운다. 좀 계속 읽으면 약간 문장이 좀 어렵죠? 예,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 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어떨까요? 이제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주고 그걸 하게 할것 같아요.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이나 차이가 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주고 믿어주고 죽음을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동물들은 그렇게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그러니까 자연사 얘기하는 겁니다. 치진 않죠? 물론 누구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참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삶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가능한 한 물리쳐야겠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생일은 없다. 훌륭한 생일은 없다. 어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삶을 뜻하는 대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자?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성시할 만한 강자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 이런 얘기가 이건 좀, 좀 종교를 좀 건드리는 거니까 좀 넘어가고. 하여간 철학자가 뭐라고 하고 종교인이 뭐라고 하든 또 양자역학 박사가 뭐라고 하든 실제로 지금 심히 원치 않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틀림없이 존재하는 자로서 달리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죽음을 조절하며 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삶을 숭고한 것으로 추앙하고 그 위대한 사명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젊음의 밝은 빛이 미쳐 날뛰는 홍우 따위에 가려지지 않게 하려면 그 정도 뻔뻔함이 필수 조건이며, 자살을 배격하고 자주 자립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패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자 라는 그림이 마지막이에요. 동물로 태어났지만 맨 마지막에는 정신을 스스로 고취할 수 있는 인간으로 떠나야 비로소 고상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왜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위축되고 주저해야 하는가? 자신의 인생에 사는데 누구를 꺼릴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무기로 애당초 도리에 맞지 않고 모순투성인 이 세상을 마음껏 사는 참맛을 충분히 만끽하라. 약동감이 넘치는 그 삶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 드높여 외칠 말은 바로 이것이다.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단어법이에요. 단어법. 자,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뭐 소장하고 그런 볼책은 아니고요. 근데 뭐 도서관이라는 데 있으니까 한번 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 내가 사서 보고 이렇게 남한테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였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